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룡건설을 오늘 확인해 볼 텐데요. 계룡건설 어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두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소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바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해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세종시 테마 대선 버스에 탑승했기 때문에 이제 출발하고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순탄한 길이 열려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계룡건설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계룡건설이 어제 또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뭐 건설주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여러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계룡건설이 또 눈에 띄게 어제 급등을 했는데, 왜 계룡건설이었을까요? 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할게요.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하시기 전에 선수를 치셨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이제 대선 테마를 얘기할 건데 뭐 네. 실체 없는 뜬구름 잡는 식의 말씀은 안 드리고 그래도 연관성을 좀 지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야 모두 이제 정책 관련주, 정책 테마가 나올 이제 시기가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여야 안 할 수 없는 화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 얘기는 빠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 대선 테마로서 세종시 관련주가 또 급부상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여야 지금 확정이 됐죠. 이제 여 같은 경우는 이재명, 야 같은 윤석열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국정 효율화를 위해서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에 대한 공약이 양쪽 모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세종시 이전에 대한 그 정부 청사라든지 이런 이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가속화가 되고 거의 한 3분의 1가 지금 이전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제 남은 건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진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세종시는 더 커지 확실히 행정도시로 이제 부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둘 다 추진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행정수도 개헌이라든지 청와대 집무실 설치를 일단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세종시에 일단 당정청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상주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에서 여야 모두 현재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대전 충남 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어떤 공약이 있고요. 그리고 대덕특구, 오성, 천안, 산업펠트 조성이라든지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그러니까 경제 그리고 정치 이 부분을 전부 다 지금 이제 충청권으로 집중하겠다는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요새 그렇죠. 여태까지 대선의 어떤 그 캐스팅보트였죠. 맞습니다. 네. 그 말이 갑자기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다 읽고 있습니다, 네. 생각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캐스팅보트를 어쨌든 충청권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역대 대선에서 충청권 표를 가져오게 되면 다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충청권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그렇죠. 높기 때문에 충청권 개발은 아마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경제 자유 구역 지정이라든지 뭐 경제 구역에 대한 경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청권 어떤 그 주식의 테마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까지 좀 더 들썩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이 어떤 테마 이유고 계룡건설로 좀 압축을 해보게 되면 이 회사는 대전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바로 옆에 그러니까 북서쪽에 바로 위쪽에 그 세종시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쪽에 아파트를 상당히 많이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수주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신규 수주, 그러니까 공공부문 신규 수주 1등 기업입니다. 그 충남 토착기업 중에서. 그리고서 세종청사 국무총실이라든지 한국은행 통합병원 같은 공공부문을 많이 수주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쪽을 보게 되면 그 세종시 저치원 그 서북부 지구에 유일하게 아파트 단지를 이 계룡건설이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들꽃창가라는 출품 작품을 제시했는데 이게 최종 당선이 되게 되면서 이 아파트가 또 2024년에 또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700억가량 이제 공사비가 들어가는 세종 그리고 서울 간의 고속도로 요거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2016년부터 진행이 됐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게 또 개통이 될 예정인데 요것도 계룡건설이 수주를 받았고요. 그래서 2020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 충청권 1위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종시 금남면 봉암리 여기에 또
7만 1000평 정도의 땅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계룡건설은 뭐 세종시 테마, 실체 있는 테마로서 엮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네.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계룡건설을 설명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금남면 봉암리 주소가 저희가 굉장히 낯익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제가 이쪽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아파트를 살았으면 참 제가 후회하는 이야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자 김민수 대표님께 바로 또 넘길게요. 좀 간단하게 그럼 계룡건설 실적이나 이런 것도 받쳐주나요? 주가 요즘 흐름 어떤가요? 네, 계룡건설 IR팀에서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주소까지 부르시면서 네. 예, 땅도 앵커, 있다. 예, 앵커님의 아픈 추억까지. 네. 네. 결론적으로는 뭐 다 모멘텀들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평가 모멘텀. 특히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배경들이 싸니까 모멘텀이 가설에서 움직인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1,900억 정도. 그러니까 즉 도급순위 충청권 1위 뭐 전체 도급순위 18위다 보니까 네네. 이런 부분 쪽에 여러 가지 영향들이 같이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10% 이상 늘어나는 영업이익 쪽에서 이거를 올해 선행 PER로 계산하게 되면 3배 정도입니다. 무지 싸죠. 예, 그러다가 PBR 0.5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가가 반응한다는 관점들인데 대선 모멘텀과 같이 연결된다라고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룡건설에 대한 평가들을 두 분 다 해주셨는데 대선 테마에 확실하게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 김민수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석을 해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뭐 좋은 모멘텀들이 같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계룡건설 오늘도 역시 상승하면서 앞으로 상승 추세 그야말로 대선 버스에 탑승할 수 있을지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